사인 박성광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철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전지킴이 여름 안전 사고 대책 위원장 박영진 위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지킴이. 야, 여기는 시원하네. 좋은 일 하시는 분입니다. 예,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세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지. 질병에 걸리기 쉽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맞아. 여름에는 위생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아, 손발을 깨끗이 씻지 않을 경우에는 눈병에 걸릴 수가 있어. 아, 이럴 때는 맞습니다. 즉시 예. 치과에 가서 예. 치과 의사가 친절하게 얘기해 주면 그대로 하면 돼. 야, 눈이 아픈데 왜 치과 의사만 들어요? 너 치과 의사한테 가서 아, 눈 아파서 왔습니다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 안과 가세요 그러죠. 치과 의사도 말대로 하라고. 안과 가면 되겠네. 치과에서 말한 대로 얼마나 친절하게 말해줘. 안과 가세요. 안과 가면 돼. 아, 처음부터 그냥 안과 갔으면 됐네요. 그럼 처음부터 손발 깨끗이 씻으면 됐잖아. 애매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애매해? 장난해요? 어? 안전관리대책위원장인 사람이 뭐야 지금?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라는 거야? 아니면 위험하게 바라는 거야? 뭐야? 왜 나한테만 그래? 세상 사람들 다 애매한데. 뭐? 재수학원 원장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대학에 붙길 바랄까? 내년에 다시 재수하길 바랄까? 이게 애매해, 이거 애매해. 안 그래? 어? 애매하잖아. 어? 그만. 너는 박지성이 널 좋아하길 바라냐? 안 좋아하길 바라냐? 안 좋아해! 안 좋아하길 바란. 안 좋아하길 바란다고? 근데 막상 안 좋아하면 봉성해서 잘리게 생겼는데. 뭔 소리야? 애매해, 이거. 여름하면 바다, 바다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어. 바다가 떠오릅니다. 네. 네. 바다,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강과하는 부분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무리하게 일광욕을 하다 보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일광욕 하지 마. 비가 오는 날에 원래 해 안 떠서 일광욕 못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누가 하라고 그랬어? 비가 오니까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 말이 틀렸냐? 아, 어? 그냥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그거 얘기. 알았어, 알았어. 어,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지면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어. 예.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예. 전화기를 꺼내서 신고를 해. 여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좀 구하러 오세요. 예, 저 침착한 사람이 예, 왜? 왜?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냐? 물에 안 빠진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 물에 안 빠지면 신고해? 아, 물에 빠지면 아, 물 빠졌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 어떻게 전화하냐고? 그래! 전화기를 꺼내서 119에 신고를 하면 돼. 누가 전화를 어떻게 하냐가 좀 모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면 전화를 못 해요. 물에 빠지기 전에 전화하세요 그럼. 야, 나봐 이거 왜 이래? 이러다가 안전사고 이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왜? 내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야. 여름철 또 식중독이 또 위험하단 말이야. 식중독 그래. 내가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제대로 해? 제대로 할게. 어? 어. 잘 들어.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 상한 음식 먹지 마. 그쵸. 됐어 끝. 딱 청취해. 자, 나가는 문이 어디야? 다야? 다야 이게 다야? 다지 그럼.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아니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거 아니야? 어? 유통기한 확인해라. 어? 뭐야 물 끓여 먹어라. 어? 냉장 보관해라 이런 말.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유통기한 확인해라. 물 끓여 먹어라. 냉장 보관해라. 됐어 끝. 됐지? 내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면 어떡해? 내가 할 얘기를 네가 똑같이 하면 어떡해? 아 정말 답답하네 이거. 내가 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미수가 돌아와. 난 너밖에 없어. 뭐야? 다른 얘기 하래매. 다른 얘기 하잖아 지금. 뭐? 주제랑 관련된 다른 얘기. 알았어 알았어. 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미수가 돌아와. 야. 물속에 빠져서 숙성했던 미수가 돌아와. 다리가 한 개가 남았어. 2009학년도 수능 시험이 딱 100여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에게 중요한 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적중률 100% 스타 영어 강사 박영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들 많이 오셨네. 아, 많이 왔습니다. 자, 일단 받아봐. 아니 뭐 받아봐. 뭐,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받아 적어. 어? 아, 예, 어. 받아 적어.
아, 말을 해봐 적죠. 받아 적어 받아. 받아 동해 받아. 받아 받아 적어 받아. 이렇게 해서 받아. 재밌게 해야 머리 쏙쏙 들어온다고 이게. 아 재밌게. 괜히 스타 강사가 아니야. 재밌게 하니까. 아 예 재밌게. 바다를 받아 적어. 받아 적어. 바다를 받아. 재밌대. 아우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아 인기도 많고 그럼. 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그래? 스타 강사 틀리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뭐 대부분이 다 점수가 좋다고 하는데 뭐 비결이 따로 있나요? 아, 그럼 내가 수능에 나올 만한 답을 알려주니까 인기가 아, 많은 거야.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올해 수능에 나올 만한 답을 알려줄까? 야, 어? 야 진짜요? 그럼. 야 이거 와 이거 집중하십시오. 예. 잘 들어. 예. 내가 말하는 것 중에 답이 있어. 예. 1 1 2 3 4 5 이 중에 답이 있어. 내가 운전면허도 알려줄까? 갑을 병정 이 중에 예, 답이 예, 있어. 알겠습니다. 예, 예. 스타 강사로서 선생님만의 뭐 독특한 수업 방식 뭐 다른 방식이 있다면 뭐. 나는 남들과 달라. 예, 아, 그래서 어떻게? 나는 수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쳐. 수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면 어떡해요? 아, 영어 시간에 수학 가르치면 되잖아. 아니 영어 시간 영어 가르쳐야지. 수학을 가르치면 어떡해. 아니 그럼 개콘 하는 시간은 개콘만 봐야지 왜 드라마를 봐. 어? 안 그래? 지금 말이야 드라마 보는 사람들 잘 들어. 저 현실도 드라마처럼 돼야 돼 아주 그냥 개콘 시간이 아니야 지금. 해봐. 어? 다 그냥 바람 피우고 다 그냥 가족, 영어 가족이다 그래 그냥. 어? 개콘 아니 하는 드라마 그냥. 드라마 보는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어차피 드라마 보느라고 개콘 못 볼 거 아니야. 어? 안 그래? 드라마 보느라고 개콘 보느라고 내 얘기를 못 들어. 그럼 기분 나쁠 필요도 없잖아. 그래 맞아 그렇다고. 아, 계속 관계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아 그러면 맞아. 수능에 관련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뭐 대부분이 교과서 보고 공부했다. 교과서에서 뭐 나왔다 교과서 보고 공부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럼 맞는 말이야. 교과서만 보면 돼. 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과서를 언제 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아, 언제 보느냐. 시험 예.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이때 교과서를 봐야 돼. 이때 이때 봐야지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어? 이때 봐야 돼 이때. 안 시험 볼 때 교과서 보면 어떡해. 시험 보고 나서 교과서 보면 늦는데 어떡해.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럼. 아 그럴 때 시험 볼 때 교과서를 봐. 그럼 교과서 볼 때 시험을 봐. 응. 그럼 되겠네. 그럼 됐지. 아 뭐야 야, 이거 선생 맞아? 내가 종로바닥을 휩쓴 스타 강사야. 아, 뭐야 이거 모르는데. 내가 이거 그러면 수업하는 거 보여주면 믿겠어? 신나게 수업하는 거 보여줘. 오케이. 아 그래. 아, 그럼 진짜 그렇게. 알았어 알았어 그래 보여줄게. 예. 자 내가 수업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가서 책 좀 갖고 와. 책 안 가져왔어요? 안 갖고 왔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빨리 가져와 가서. 아이씨, 무슨 책인데? 무슨 책인지 갖고 오면 알려줄게. 갖고 와 빨리. 아 무슨 책인지 알게 가져오죠. 가보면 무슨 책인지 알 거 아니야. 어디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뭔데 나 시켰어. 내가 모르니까 너한테 시켰지. 내가 알면 내가 갔다 왔지. 빨리 가서 갖고 와 빨리 가서. 야 너 이리 와봐. 야 이거 뭐야. 어? 뭐 영어 할 줄 알아? 영어 뭐야.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야. 왜 이래 뭐? 이거 그? 네이티브 스피커라니까 왜 이래 이거. 어? 내가 저기 프리토킹이 가능하잖아. 프리토킹 이게 뭐야 이거. 아유 영어 나랑 해봐 그. 해봐. 아, 내가 더 잘하겠네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Hi. Hi. Can you speak Korean? Yes, I can. 그럼 한국말로 해. 네, 한국말 잘하는데 왜 영어를 하려고 그래? 한국말 할 줄 알면서 왜 그래? 야, 잠깐만.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너 이리 와가 영어로 뭔지는 알아? Come here. Come here. 그래. 그럼 저기 이태선 밴드 쪽으로 와라. 그건 영어로 뭐야?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 아유, 모르면서. 잘 들어. Come here. Come here. 어? 몰랐지? 몰랐지? 객석 쪽으로 내려와라. 모르지? Come here. Come here. 몰랐지, 자식아. 여기 누워라. Come here. Come here. 몰랐지? Come here. 자, 안녕하십니까? Happy Tonight. 박성광입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십니까? 대한민국 홈쇼핑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현재 홈쇼핑계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계신 스타쇼 호스 박영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씨입니다. 예! 후! 야! 아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신상 볼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신상 볼펜. 아, 이 볼펜 사는 사람에게 전화 준다. 전화. 예? 전화를? 자, 볼펜 사는 사람. 볼펜 사는데 전화를 준다. 전화 줘. 전화 줘. 제가 사겠습니다. 아, 네가 살 거야? 전화를 준다. 자, 사. 예. 됐습니다. 전화 주셔야지. 아, 전화 줘야지. 예. 전화번호 몇 번이야?
전화 준다는데요. 왜 번호를 물어봐요? 전화번호 알아? 전화 줄 거 아니야. 오전이 괜찮아? 오후가 괜찮아? 전화 한 몇 통 줘? 어? 왜? 안 사요. 매번 이런 식으로 물건 팔아요? 넌 매번 이런 식으로 물건 사? 네? 이렇게 무분별하게 쇼핑하다 보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나 같은 전문적인 쇼호스트가 필요한 거야. 아~ 그럼. 본격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상품마다 이제 주소비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아, 주소 다르기 때문에 소개하는 방식도 다 다를 텐데. 어, 그렇지. 아무래도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남성 전용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자들을 겨냥해서 방송을 해야 돼. 남성 면도기면 남자가 많이 쓰니까 남자가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그럼 애기 용품은 애기가 쓰는데 왜 엄마들이 더 많이 봐? 애기는 한 명도 안 봐. 어? 그래. 그리고 여자 소극 방송은 여자가 있는데 왜 남자가 더 많이 봐? 어? 안 그래? 너도 보잖아. 안, 예? 너 네가 입으려고 보는 거야, 너? 어?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자, 여름에 여름 휴가철인데 이제 유난히 뭐 여름 휴가철 잘 팔리는 상품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휴가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 상품권이 많이 팔려. 아. 내가 그 쇼호스트로서 하나 추천해 주겠는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 상품권이 하나 좋은 게 들어왔어. 오. 2박 3일에 예. 만 원이야. 단돈 만 원. 예? 이거 매진 임박에 빨리 서둘러야 돼, 이거. 야, 2박 3일에 만 원? 응, 만 원. 제주도를? 그렇지. 왜 가능합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해. 예. 단 조건이 있어. 어, 어떻게?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어. 제주도요? 그럼 제주도에 집이 있을 거 아니야. 먹고 자는 건 문제 없잖아. 예. 그냥 버스 카드 만 원씩 충전해오면 그냥 여행하는데 문제 없어. 만 원이면 충분해. 그래요? 아, 제주도 사는 사람들 제주도 상품권 팔면 뭐해? 어, 제주 사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 여행도 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아니. 어? 그런 거야 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여행 다니지 마. 어? 왜? 다 한국에 있을 거 아니야? 다 한국인데 뭐 국내 여행 다니지 마. 아, 해외 여행도 다니지 마. 어차피 지구에 사니까. 지구촌 어디에도 다니지 마. 뭐야? 지구에 사는데 뭐하러 지구촌 다녀? 다니지 마. 아무튼 집에만 있어 그냥. 뭐가 아, 억지를 부려? 그거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억지를 부린다 그래? 나 쇼호스트야. 잘 나가는 쇼호스트. 야, 가. 뭘 가, 가기는? 가, 나봐, 나봐. 나 쇼호스트로 한마디 하겠는데 홈쇼핑할 때 유의점이 있단 말이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홈쇼핑할 때는 직접 만져보거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사야 돼. 내가 얼마 전에 저 갈비 세트 한번 팔았는데 엄청 맛이 없는 거야. 근데 맛있는 척하고 팔았어. 뭐? 맛없는 걸 맛있게 팔면 어떡해? 맛있는 걸 맛없게 팔 수는 없잖아. 맛없으면 팔지 말아야지. 맛없으면 사질 말아야 써야지. 맛있다고 하는 게 사는 거 아니야? 사니까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자식아?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아니, 맛있는 거, 아, 맛없는 걸 맛있다고 거짓말을 해, 이 양반아. 왜 나한테만 그래?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어, 간호사들 봐봐. 아,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프긴 뭐라. 바늘이 들어오는데 안 아파, 바늘이 들어오는데. 바늘이 들어오는데 안 아파. 그걸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옷가게 가서 내 옷 살라고 옷 한번 입으면 점원이 그러잖아. 야, 이 옷 딱 손님 거네. 뭘 내 걸 왜 여기서 팔아, 그럼? 어? 내 걸 왜 여기서 팔아? 왜 거짓말해? 아, 그럼 나 거짓말 하잖아. 가. 알았어, 거짓말 알았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화내지. 알았어. 저 박성광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죠? 네. 다 거짓말 하잖아. 뭐 진짜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야. 잘생겼다. 잘생겼다.